좋아요. 뛰어나고 요리한 날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맞아. 식구들하고 모여서 뭐 같이 한 잔 예, 하면서 아까 파티 얘기가 너무 멋있더라고. 랍스타 파티 정말 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선물 세트인데요. 아시는 분들만 네. 신안관정 미너 세트입니다. 예, 궁금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 저기 비쳐 보이잖아. 예. 아, 예. 저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말통째로. 아, 총 4마리가 들어있고요. 예, 200g씩 해서 총 4마리가 들어있습니다. 2마리씩. 이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예. 건정을 하는데 예. 말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이게 보통 우리 민어기나 회로 먹고 그러는데 건정은 좀 생소해서. 예, 맞습니다. 신안 지역에서는 특히 소금도 유명하고 수산물도 유명한데 그 지역에는 뭐 민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건정이라고 해서 그 지붕 위에다가 올려서 말리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장대를 달아서 맞아요. 빨래줄에 걸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말린다는 예,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해풍이 이제 말려주기 때문에 좀 더 짭조름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 맞습니다. 주로 민어는 어떻게 예. 먹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하절기에는 주로 회로 먹고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탕을 끓여 드시고 맞아요. 그 외에 이제 뭐 가을 겨울에는 민어가 주로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려놓고 뭐 보통 요리하실 때 밑에 바닥에다가 고사리 같은 거 좀 많이 까셔가지고요. 오, 올려서 예, 좀 자글자글 끓이면 그러면은 그냥 민어는 약간 살이 좀 부드러운 편인데 얘는 건조가 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쫀득쫀득한 맛이 더 좋거든요. 좀 건정 방식이 신안에서만 있는 건가요? 예, 그, 예 대표님은 이 방식은 건정 방식.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신안에서 예. 나온 민어 건정 방식 그래서 좀 더 알아주고 예, 예. 이게 특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생선도 신안 쪽에서 잡힌 거예요? 아 예, 신안 쪽에서 잡혔고 신안 소금을 써서 신안 예. 방식으로 만든다는 게 이 브랜드의 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신안 자체가 브랜드야. 그러니까. 예, 신안에서 나왔다는 민어면 예. 일단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예. 저희 또 채팅방 보니까 민어는 바이어가 인정한 고급 생선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 네. 또 설 선물로 특히 잘 나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사실 이게 작년 추석 때부터 나왔던 세트라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많이 없는데요. 아, 나도 진짜 처음 봐요 사실. 아, 예 아, 맞습니다. 그러면 100% 자연산입니까? 예. 아 네 다 자연산입니다. 예. 고사리 예. 밑에 예. 깔고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고사리 대신에 네. 뭐 우거지를 깐다던가 그래도 예. 그게 문제는 없는 예. 거죠. 그게 뭐 문제는 예. 없으시고요. 생선의 맛이 뭐 약간 예. 변형된다던가 맛이 여기다가 조리법 하나 같이 넣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정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 근데 민어는 사실 여름철에 예. 탕으로 먹고 이게 국물이었다고도 사실 이게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민어가 국물이 대가리하고 뼈에서 나오는 국물이 정말 좋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보양식이죠. 그렇죠. 이게 국물로도 돼요? 이렇게 건정 방식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생물은 이렇게 끓여서 찌개로 이제 뭐 탕이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먹지만 이게 반건조한 건 되게 조림 아, 그렇죠. 종류로 그렇겠구나. 예, 많이 해먹으니까 남자들 그게... 이런 거에 약해. 예, 이런 디테일한 거에 약해. 국물이라는 건 말이야. 받고 고민 수용은 싫어. 아. 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뭐 숙자해야 되냐? 뭐 근데 아까부터 제일 궁금했는데 것 같아. 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요리를 안 해주십니까? 계속 지금 선물 받는 거 보다가 요리가 더 걱정이 되어서 질문 좋아요. 아주 질문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조금 또 집사람이 요리 못한다 그럴 수도 없고 오, 그렇지. 그 다음 선물 세트도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아, 예. 그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세트는 활 랍스타 세트입니다. 피부로? 아, 아, 아 네. 진짜 그대로 보내드리고 살아있어 이게? 예. 예. 어, 지금 움직여. 오, 예. 다리 움직여. 움직인다. 이게 살아있어 얼마 동안 살아있는 거죠? 그 사실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이틀이나 3일까지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당일날 바로 킥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고객님이 가장 신선하게 받을 수 있게끔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러면 가장 맛있는 조리법은 예. 받자마자 조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 냉동시키거나 냉장시키면은 가치가 예. 떨어지고 예, 예, 이걸 회로 맞습니다. 먹을 수 있나요? 랍스타 회도 고급 요리기는 한데요. 이거는? 예, 일반적으로 아마 가정에서 회를
예, 작업하시기가 예, 보통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이 랍스타를 집에서 네. 한번 쪄서 먹어봤는데 네. 그 짠기가 네, 네, 네. 우리가 밖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는 네, 네, 약간 네. 짠기가 좀 높더라고요. 예, 예. 집에서 요리하는 아, 예. 법이 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아, 예. 그 보통 그 짠기가 강한 게 선도가 안 좋은 경우가 가장 많고요. 선도가 안 좋은 예, 예. 선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안정을 드신다. 예. 아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짜지 나요 그러면? 예, 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짠기가 강해지고. 그걸로 구분해낼 수가 있겠네. 예예예. 예, 예. 살아있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랍스타뿐만 아니라 킹크랩 같은 경우도 이제 죽어 있는 선어는. 그 노량진 시장에 가셔도 말이 한 7만원, 8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살아있는 상태는 뭐 25만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3배 이상 차이가 예예. 바로 먹어야겠네요. 예. 그럼 이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의외로 짠 거 드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채팅만 이게 보니까 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랍스타에 대한 이게 효능이 좋다 그래서 랍스타들인데 예. 너무 고급지고 이게 귀해서 까는 수고에 비해서 내용물이 사실 적은 네, 드디어 수산 안티가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까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에 근데 살이 어떤 정도인가? 아까 가재 저기 새우는 통통했었잖아요. 보기만 해서도. 이게 상당히 이건 까봐야 합니다. 과연 까봐야. 아니 근데 새우 보처럼만 보면 아니 생각보다 살이 많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험한해. 왜냐하면 덩치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근데 반듬은 참 느낌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죠? 보기가. 근데 전화가 무조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받아서 이제 요리해 보니까 살도 안에 먹을 만큼 있고. 먹을 만한. 기억에 남는 숨을 들 수 있어요.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이름 자체가 고급지잖아요. 랍스타. 이야, 이건 뭐 받아놓으면은. 혹시 명절 D- 며칠까지 배송이 될까요? 아, D-1일까지 영업하는 점포에서는 다 보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네. 받았는데 네. 그날 못 먹어.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예.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지 그 보관 방법. 예. 예, 만약에 당일 못 드신다고 하면 네. 바로 그냥 냉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냉동하는 방법이 없어요. 냉동밖에 없어. 냉동했다가 꺼내서 네, 꺼내서 이제 물에 해동시키신 다음에 해동을 시키고 예, 예. 그게 중요하네요. 예, 대부분 시키고. 이렇게 칫솔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세척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예, 요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예. 해동시키는 것보다 물에 넣고 비닐로채 비닐채 예. 그걸 이제 물 속에 넣으면 네. 그게 이제 해동이 되면서 그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예. 보통 흐르는 물에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흐르는 물에 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예. 이거는 배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내가 몇 시에 받아보고 싶다는 거를 지정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키는 게 왜냐면 나가도 오늘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날 배달시키지 말고 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날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신선하게 예 시간도 저녁 시간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한 시간 전이나 이렇게 해서 맞춰서 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 이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예. 알지만 선물 받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네, 네. 경우에 이제 얘가 물 수도 있는지 네. 얘도 예. 네. 지금 그 보시면 그 집게 네. 바른 고무로 이렇게 그 네. 집게를 이제 네. 못 펴이게끔은 네. 고정이 돼 있고요. 네. 그 세척하실 때 대부분 세척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다 놔두시고 맨 마지막에 집게 쪽은 손질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아. 제일 나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질 다 하는 동안에 아프죠. 아, 예. 뭐 저도 뭐 물려본 적은 없는데. 아, 아직 학계에 보고된 네. 적 없죠, 이거. 활 랍스터 먹다가 물었다. 이건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랍스터 퀵 배송 저한테 해주세요. 네, 주소는 제 입. 자기 입. 이건 정말 퀵 배송이 생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예. 받은 사람은 기억은 오래 할 것 같아요. 네. 맛이 있더라든 간에 랍스터를 받았다는 거. 이건 사실 평생 몇 번 못 받아보는 살아있는 랍스터 선물이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 랍스터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특이한 그러니까 김상이 기분이... 남는 선물을 원할 때는 맞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랍스타로 그 말씀 맞습니다.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대우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집에 있는 애들 자식들 멀린 자식들 오라 그래야 같이 파티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한 마리 가지고 몇 사람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이 이 지금 하나가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마리가 700g 정도씩이라서 예, 예. 한 사람? 예. 한 사람? 더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 고기 600g이라고 예. 생각해요? 아니야 한 명밖에 못 먹어 한 명밖에 여기서 싸움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그 워낙 많이 드시네. 같이 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세 마리를 넣겠어? 한 가족 딱, 단위가 세 명 세 마리를 넣으면 딱 맞다. 딱 3인분이지. 이거 뭐 먹을 거 아니잖아. 아, 그렇지. 아니 생각보다 뭐, 양이 많아요. 살이 많아요. 그럼 크기가 먹어본 결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기 양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 사람들 오시기 위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파티가 되겠네. 와인 한 잔. 랍스터 파티. 내가 지금 와인이랑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와인하고 누가 보낸 거다. 또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샴페인이나 그림이 그려지는 거. 샴페인이나 멋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바닷가가 있으면 더 좋잖아. 조명도 겨울날에. 아 그런가요? 아 랍스타 네. 아 좋은 거 받는데요? 네, 땡깁니다. 딱. 네. 네 그럼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올 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세트를 한 분씩 선택해 보실까요? 바비큐용으로 쓸 수 있는 새우 혼합 세트를 좋겠습니다. 새우 그것도 좋죠. 큰 왕새우는 정말 네 맞아요. 그거 탐나더라고요. 대체고죠. 굵기도 굵잖아요. 그 두 개만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 아까 하신 마블링에 옆에 새우 딱 넣고 먹으면 네, 최고죠. 최고의 콤비네. 그치, 콤비 최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 브랜드가 있잖아. 천일염에다가 더군다나 신한에서만 나오는 특화성이 민어? 있습니다. 민어입니다. 누가 뭐래도 생선은 민어입니다. 건정 방식의 민어는 받는 사람도 좀 새로운 것 같아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민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참 굴비를 보니까 굴비? 그렇게 잘생긴 굴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굴 정말 굴더라고. 저거 더군다나 참조기로 만들었다니까. 구웠다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침이. 생각만 해도 지금 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참 굴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굴비 그 자체가 사실 귀화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 탐났어요. 굴비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이게 귀가 얇아지면 안 되는데? 아니면 굴비, 민어, 뭐 그다음에 새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제 랍스타는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예, 랍스타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취향이 조금씩 다른데? 네네. 랍스타는 제가 이제 요리도 좀 할 줄 알고 싱싱할 때 그걸 해보면 그런 점에서 네 맛도 아주 랍스타, 뛰어나고 랍스타 요리 한 날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맞아. 식구들하고 모여서 뭐 같이 한 잔 아까 파티 얘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랍스타 파티 정말 네.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와인 들어가는 거에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네 맞아. 네 저희 카톡창에 자녀분들께 이 영상 전달해 주셔야겠네요 하고 어떤 분이 넣어주셨네요. 그런 댓글도 있어요? 네. 꼭 일러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이 네 가지 수선 선물 세트 중에서 가장 고가의 선물 세트는 어떤 건지 드디어 또 고가. 네, 정유편에서는 이고 선생님께서 맞추셨는데 네, 이효정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고가일 것 같으세요? 역시 랍스타 아니겠습니까? 난 가격 대비로는 랍스타가 갈 것 같아. 아니요. 그래요? 저는 저 주겸의 굴비 절인 굴비.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굴비가. 굴비가. 굴비 두 표. 네. 일본 사람이 알아. 굴비가. 바다만 봐가지고. 일본 사람 몰라. 그냥 우리 평화롭게 여기서 굴비가 두 사람 나왔으니까 랍스타로 2대2로 가봅시다. 그런 식으로 대결 구도를. 나고 저녁 얘기. 랍스타냐 굴비냐? 그럼 다른 새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나? 가격대가? 새우도 약간 이건 작지 않을까? 조금 다 이건 뭐 수입품이라고 그러고 한데 이건 우리가 일단 국내산 참굴비 정말 귀한 거거든요. 가격은 이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수사는 일가견이 있어요. 제 처가가 저쪽 남쪽 그때 고흥입니다. 끊이지 않고 수산물이 올라와요. 우리 집에 냉동고가 오죽하면 따로 있어. 받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받기만 해서 내 집이 가격대를 모르겠네. 이 귀한 거를. 그럼 일단 굴비와 랍스터. 네. 바연님? 정답은? 예. 정답은 굴비 세트입니다. 역시 그럼 랍스터. 상품 따로 없나요? 뭐 굴비 한쪽에. 굴비 세트 가격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은 25만 원이고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세트는 350만 원까지 있습니다. 350만 원 세트.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금을 다 지었어. 10마리 기준으로. 예. 그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아까 그거 아까 보셨던 아닌가? 게 사실 가장 일반 세트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20cm 이상이고요. 굴비가 비싸긴 한 정말 귀하니까 비쌀 만 하긴 해. 15만원짜리 굴비 어떻게 구워 먹냐? 이 오리지널 참굴비가 그렇게 있을까 싶어 어떨 때는. 그 희귀성 때문에 더 비쌀지도 않을까요?
오늘 수산물 쪽으로는 정말 귀한 것들 봤어요. 평소에는 시장에 가서 볼 수 없는 것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랍스타는 18만 원입니다. 예, 정상가 18만 원이고요. 세 마리에 예. 샴페인도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굴비가 더 비싸다는 거에 깜짝 놀라셨네요. 그렇게 금비. 생각 안 하는구나. 네, 어떤 분이 금비라고. 금비다, 금비. 그렇죠. 금비라는 말 하죠. 네. 오늘 그 최영욱 대리님 저희 시니어 패셔니스타 분들이랑 함께 선물 세트 추천을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었고 예 많이 오히려 배우고 간 것 같아서 예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젊으신 분이 해박하시네. 하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러신가? 네 이번 시간에는 수산 선물 세트를 네,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물 세트를 추천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백화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일 선물 세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